치료는 치핵과 치열과는 달리 고름이 나오는 증상이 주증상이에요. 치료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이전에 항문 주위에 농양, 고름이 잡혔던 분들로서 예전에 그 고름이 한번 터졌던 것을 경험한 분들입니다. 이 치료라는 거는 항문에 샘이 있는데요. 그 항문을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 기름을 분비하는 샘을 항문선이라고 해요. 그 항문선이 기름을 배출 못하게 되는 상황, 그러니까 항문선이 막히는 상황에서 기름을 분비하지 못하니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. 그렇게 해서 항문주위 농양이 생기는 거고요. 그 농양이 항문 바깥으로 이렇게 터지게 되는데요. 그 터지고 난 다음에 그 길이 남아 있어서 그 길로 고름이 계속 배출되는 걸 치루라고 합니다. 치핵이나 치열보다는 치루는 조금 드문 질환입니다. 치루는 치핵과 치열과는 달리 수술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수 있겠습니다. 어떤 약이라든지 어떤 생활습관 개선 가지고는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 치루에 해당되는 그 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